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미 서부 지역에서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캐나다 서부에서 최소 69명이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북미 지역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섭씨 5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더위로 캐나다에서는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리턴 지역 기온이 어제 오후 섭씨 49.5도를 기록했습니다.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리턴 지역 이 시기 평균 기온은 20도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eople and going to be ending up in the hospital and being really, really sick from this. 이번 폭염으로 캐나다 서부에서는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 북미 지역에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속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산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고 있는 캐나다 서부 마을에 산불이 났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150km쯤 떨어진 리턴 마을에 90%가 불탔습니다. 불길은 폭염으로 숲이 바짝 건조해진 데다 강풍이 불면서 빠르게 번지며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주민 250명은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리턴 마을은 29일 기온이 49.5도까지 치솟으며 캐나다 최고 기온을 사흘 연속 경신했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어제 밤 10시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가고 그냥 캐스터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알버타 지금 영상 8도예요. 겨울이 끝났나 봐. 2월 중순인데 날씨 어떻게 달라 그러지 이거? 눈이 이렇게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또 내년에 또 가뭄으로 큰일 났다 이제. 작년에도 가뭄이었는데 올해도 가뭄이면 이 농부들이 2년 농사 망치면은 망합니다. 뭐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2년 있다 망하고 야 고포가 벌써 나왔냐. 2월 중순인데 지금 길 위에 고포 서 있었거든요. 쟤네들도 따뜻하니까 땅굴에서 다 나왔구나. 눈이 없으니까. 아 지구가 어떻게 날아가는 건지. 아무튼 어제 가다가 계산해보니까 오늘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아침에 일찍 실어도 가서 비료 싣고 리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옥수수 실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가 4시 30분에 닿습니다. 4시 30분 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아휴 이거 하고 비료 배달하고 내일 아침에 가서 옥수수 실으면 되겠다 하고 중간에 쉬었습니다. 아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해. 1200km? 하루 1100km 달렸으면 됐어. 그래도 어제 1000km 달려서 1000km. 아 힘들어. 하루 1100km 달리고 하루 또 1000km 달리고 이게 하이웨이 1번이나 16번에서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국도로 계속 턴을 하면서 다녀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아 이렇게 달리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너무 피곤해서 셧다운 했습니다. 정말 푹 자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두 개, 세 개는 올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야 벌써 지금 2월 중순인데 고포가 아까 요 길 위에 뭐가 새들이 뜯어먹고 있길래 뭐지? 지금 2월 중순밖에 안 돼. 뭐가 나왔지? 보니까 이 쥐새끼 고포가 벌써 나왔어요. 신기해. 캐나다도 점점 더워집니다. 이게 눈이 계속 쌓여있다가 3월, 4월에 이제 파종하기 전에 다 녹은 다음에 이 습기가 이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면 지금 벌써 눈이 없잖아. 다 말라갖고 지금. 아 올해 농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부들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건데 비료나 소금이나 나르지 뭐. 우리는 또 모레까지 나르니까 모레 나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서 소사육장에 내리고 테이버 가서 기름 넣고 샤워하고 잠깐 쉬었다가 비료 싣고 리더로 올라가면 됩니다. 리더에서는 저희가 그냥 혼자서 내릴 수 있으니까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제 좀 늦게까지 달리려고 하다가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아침에 무리를 해도 옥수수를 실을지 못 실을지 뭐 밭까지 다 갈아놨어 벌써 씨 뿌리려고 2월 중순인데 이거 농사를 어떻게 다가려고 이거 너 옥수수를 실어도 어차피 못 내리고 이제 남은 이틀은 계속 옥수수만 나른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두 탕만 하면 됩니다. 옥수수가 좋은 게 빨리 씻고 길도 1번 타고 메디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씻고 하루에 두 개만 하면 하루에 800불은 법니다. 순수히 하루 800불 벌면은 밥은 먹고 살아. 800불씩 5일만 벌면은 일주일에 4,000불인데 그럼 한 달로 4주 치면은 16,000불 벌고 그냥 옥수수만 계속해도 저는 먹고 삽니다. 일도 편하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고. 지금 볼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날씨 미쳤어. 19.5도요 미쳐가네 지구가 아주. 지금 2월 중순인데 여기만 이런가? 우리 동네는 춥던데 지금 한국보다 더 따뜻합니다. 한국 지금 영하 5도라고 들었는데 여긴 20도요? 봄이요 봄. 소밤용 볼이 다 내리고 여기서 1시간 30분 떨어진 메디슨에 가서 비료 싣고 2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테이버 들려서 기름 넣어야 됩니다. 기름이 거의 바닥이요. 하루에 기름을 두 번씩 넣어. 얼마나 바쁜지. 아 덥다 더워. 이게 2월에 20도가 말이 되냐고. 지금 땀 나갖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에어컨 그 쿨런트도 잠가놨는데 지금 틀어봤자 미지근한 바람 나옵니다. 한 3-4월은 돼야지 에어컨 키는데 달리다 보면 시원해지겠죠. 아 얼른 테이블 가서 샤워하고. 아 이거 보리가 따가워. 목도 따끔거리고. 샤워하고 깔끔하게 비료 씻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북쪽 올라갔다가 또 다시 200km 내려와야 돼. 내일 옥수수 실으러 가야 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테이블로 갑시다. 출발. 어제 밤에 프리징 레인이 와서 지금 또 난리가 났네요. 지금 소금을 지금 9시인데 지금 뿌리기 시작해. 와 이 게으른 사스카치안 이 워커들. 지금 왼쪽에 지금 다 트럭들 서 있죠? 지금 언덕길이라 살짝 미끄러운데 지금 다 못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 빙판입니다 지금. 트럭도 왼쪽에 서 있는 거 봐. 미끄러워갖고. 지금 길이 미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사스카치안 이 도로 관리하는 애들이 새벽에 나와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9시에 나와서 뿌리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매년. 한국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한국 같았으면 벌써 민원 들어가고 가서 찾아가고 멱살 잡고 그냥 이 담당자 누구냐 나와 이 새끼 여기 지금 눈길이 눈을 안 쳐하고 지금 트럭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가서 언성 좀 높아지면 바로 경찰 부르기 때문에 아 자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도로 관리하는 일들은 다 완전히 철밥통 평생 직장이에요. 이것도 하려는 사람 별로 없어갖고 답답합니다. 9시라고 지금. 밤 9시도 아니고 아침 9시요. 어제 밤부터 프리징 레인이 왔는데
가세요. 어? 이게 길이 평평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트레일러가 자꾸 오른쪽으로 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지금 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감을 잘 잡아야 돼요. 이 트레일러도 계속 보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9시인데 소금을 안 뿌려놨다고 지금. 8시에 지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소금 뿌리러 가볼까? 야, 6시에 나왔어야지. 어? 게을러, 게을러. 여기 다 빙판이에요. 빙판길에서는 정말 그냥 멍청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차선 갑자기 바꾸던가, 브레이크 갑자기 밟던가, 액셀레이터 막 밟던가, 그거 세 개만 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액셀레이터 밟고, 천천히, 그러니까 방어운전을 하면서 멀리 보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차가 있는데 천천히 오는데,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제일 먼저 보이는 레스트 에리아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주유소나. 이 사스카첸 쪽에는 이 레스트 에리아가 몇 개 없어서, 그래서 이 아웃달라이들이 갓길에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 갓길이 완전 넓으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런 지금 한 대 들어가고도 바퀴가 밖으로 삐져나오는데도 서 있다니까. 그냥 지들 살겠다고. 타운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다 주유소 있으니까. 겨울에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제도 영상 2도 막 6도 올라가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영하 6도 떨어지니까 갑자기 프리징 레인 오고 지금 눈발 날리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날씨를 항상 잘 봐야 돼요. 자기가 가는 그 타운, 지나가는 타운 날씨를. 지도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날씨를 보고 가야 돼. 겨울에는 다음날 아침 날씨, 그날 밤 날씨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이 따뜻한 날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예 추운 게 낫다니까. 아예 추운 날이 별 일이 안 생겨. 그냥 아예 추운 게 영하 15도, 10도 이걸로 계속 가면은 별 일이 안 생기는데, 지난주에 또 영상 6도 막 올라갔다가 오늘 밤에 영하 6도 확 떨어지면 바람 분단 일기고 습한 바람 비 오고 눈 오고 이렇게 빙판길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입도 털고 막 뭐 입 털 거 생겨서 좋긴 한데 그냥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프리징 레인이에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거는 아침 9시에 나오는 이 소금 트럭들. 6시에 좀 나오라고. 아무튼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군생활 편한 데랑 군생활 힘든 데랑 가면은 자대 분위기가 다르잖아. 대신에 저희 대대여는 대대 예하 포대 가면 사는 것도 힘들고 밥도 힘들, 밥도 맛없게 나오고. 운전병들의 꿈, 계룡대. 애들 완전히 가니까 노자판이더라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나요?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빙판길이라. 쟤들이 저렇게 차를 세워놔서 그래, 저 옆에다가.